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케어 홍보대사 황희찬입니다. 싫어하는 거 생각을 꼭 다 채워야 돼요. 저 먼저 그려볼게요. 더 공간이 많았으면 더 잘 그렸을 텐데 좁아서 못 그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꼬불꼬불거리는 모습도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 손가락도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여가지고 이름은 황희찬이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96년 1월 26일생이고 별명은 뭐 황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래도 가장 대표하는 게 황소인 것 같고 또 팬분들이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막 많이 불러주신 것 같은데 뭐 어쩔 때는 피발 시찬형도 됐다가 황진구도 됐다가 뭐 음매패 뭐 여러 가지 상황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TI는 ENFJ. 그리고 좌우명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후회 없이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후회 없이 하면은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축구, 그리고 노래, 옷과 신발 등등 네, 패션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딱히 많지는 않은데 좀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물에 빠진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에 빠진 해물이라는 거는 음식을? 네, 음식. 뭐 예를 들어 탕이나 뭐 찜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종목들을 해보는 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모든 스포츠를 한 번씩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 와서는 그래도 복싱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는 축구, 그리고 패션, 남자. 일단 축구를 시작한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고 처음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축구의 매력은 결과에 따른 그런 반응들, 뭐 이겼을 때의 반응과 졌을 때의 반응, 그리고 대중성, 좀 쉽게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축구가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퍼포먼스, 자기가 잘했을 때의 그런 재미, 그리고 또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또 그걸 이겨내는 순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로서 나의 강점은 항상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도 뭐 힘든 순간이든 잘하고 있는 순간이든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친 적도 많고, 이제 다치면 또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끼면서 지금은 또 그런 밸런스들을 좀 잘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제 몸을 더 잘 알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뛴 A매치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베스트 3는 처음으로는 A매치 데뷔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중국전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월드컵에서 데뷔전. 제가 정말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경기에서는 저도 모르게 정말 다리가 굳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실 경기장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너무 설레고 그냥 내가 기다렸던 무대니까 그냥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막상 경기 딱 시작하고 나니까 그 월드컵이라는 그냥 그 세 글자에서 뭔가 오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세 번째는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 때 골 넣었던, 네, 제가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그 무대에서 또 제가 골을 넣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대가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세레머니가 있다면?
포르투갈전 때 골 넣고 옷을 벗고 남겼던 그 짤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오래 기억되고 그리워할 선수가 되고 싶다. 일단은 대표팀에서 조금 더 저희가 예를 들어 아시안컵 우승이나 뭐 월드컵에서 다시 4강이나 우승 같은 좋은 기록을 남기고 싶고, 그리고 또 소속팀에서도 당연히 더 좋은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팩트체크 촬영 재밌게 보셨나요? 최대한 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밸런스 게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늦지 않게 확인해 보세요.